신천지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까요? 신천지가 33년 정도 됐는데 뭐 처음부터 공격적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이탈자들에 대한 압박과 폭행,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제가 예전엔 강의할 때마다 거의 매일 뭐 수백여 명, 수천여 명씩 저희들 집회 장소로 몰려왔던 그 기억이 요즘은 좀 뜸하지만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던 기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. 하지만 요즘엔 조금 더 조직적, 공격적이 되어진 이유는 우리 CBS가 그동안 신천지와의 싸움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네. 그런 어떤 영광의 상처, 영광의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또 신천지에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이만희 교주의 이제 사망이 얼마 전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교리들이 있지만 그 숫자가 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. 또 김남희라고 하는 여인을 후계 구도를 형성했지만 그 후계 구도에 따른 어떤 안정적 후계 구도 또 이 내부 신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을 위한 어떤 외부와의 전쟁을 불사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. 그래서 저희는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보다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경계와 예방의 마음을 다지어서 한 사람의 열 걸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CBS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의 한 걸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의 마침표를 저는 분명히 잘 찍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최근에 이 신천지의 매우 공격적인 행보,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를 단속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,